그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에 대해서 물리력 사용 정당하다, 이렇게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독려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도 내렸더라고요. 그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이 최근 전국 교도소 4곳에 있는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 사형 집행 자체를 거론한 것은 아니니까 좀 구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니까 이를 예방하는 차원도 경고를 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또 파장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장관님,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전 이게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뉴스에서 보니까 장관께서도 사건 현장 가셔가지고 유도 애도 표시하고 재발 방지하겠다고 하셨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저와 저희 당에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요청하는 게 사형제 필요하답니다. 사형제도. 지금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을 보면 작년의 경우 한 70%고요. 지난주 같은 신림동 그런 강력 사건이 나면 80%까지 올라갑니다. 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80%나 지지하는 제도 찾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형제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지 보면 전두 가지 심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또두 번째, 제가 오늘 장관님께 질의하고 싶은 건이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 돌려치기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지금 들어가서 출소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복수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뭐 신상을 적어놓고 노트를 계속 구치소 동기들한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피해자 가족들은 벌벌 떨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사형제 실질적 폐지 국가고 뭐고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법무부 장관님이 형법상 사형 집행 명령권자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떡하십니까? 실질적 사형 금지 국가인데 이걸 지키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형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이 문제에서 가부를 명확하게 말씀드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1997년 이래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도 충분히 이제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맘 같아서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형 집행하겠다고 단언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도 인지하시죠? 여기 그렇습니다. 보면 매년 300에서 400건씩 보복 범죄가 나오고 있고요. 또 무기징역, 정말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무기징역 죄수 중에 매년 가석방자 수가 어떤 해는 40명, 어떤 해 20, 30명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걸어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어마어마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왜 피해자가 두려워야 되는지, 이 분노, 이것도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실질적인 사형은 어려우니, 이것도 고민할 수 있지만, 소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제도라는 걸 한번 우리 형법에 추가해 보자. 그래서 아무리 지금 현재 아까 이런 분도 무기징역 받아도 20년 채우면 가석방 될수 있는 거죠, 지금 법상은. 가능합니다만 아주 흉악범의 경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정말 흉악범을 저지르고 뉘우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보복 범죄, 보복하겠다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하자. 그래서 이런 피해자 유가족들이 나와 나의 지인을 또는 가족을 살해한, 그리고 치사한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한이 사회에서 마주칠 일이 없다라는 그런
그런 안전과 확신을 주는 건 좀 국가의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와 별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는 어떤 그렇게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사형제 위헌 결정이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그 결정 이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상황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관님의 그 긍정적인 입장에 대해서 참 환영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흉악범죄 지금 뭐 이런 구체적인 역을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신림역은 지금 초토화됐습니다. 예. 또 어제 어떤 분이 뭐 오늘 20명 살해하겠다고 해서 잡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다. 왜 그렇습니까? 선진국이라면 서울 같은 수도권에서도 가지 못하는 지역이 생겨야 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법무부 장관님으로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자랑하던 안전국가를 지켜내는 것은 솔직히 사형 폐지 국가의 자존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그 뭐라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좀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꽝파 잡고 마약 잡고 그런 식의 어떤 외로운 늑대 같은 거 방지하는 것 이게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신림역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 조모 씨 본인이 자백했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확실한 분이죠. 이분이 20년 전에 소년원에 한 번 1년 7개월 정도의 소년원 생활한 거 이후에 전혀 수감 전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엄청난 범죄를 계속 저질러오면서 사회에다가 이 굉장히 위험 인물이라는 점에 대한 사인을 계속 줘왔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경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미국 같은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경우 많이 보이는 어떤 외로운 늑대 같은 사례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전과 없이 이런 범행이 확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어려운 대책이고 세계적으로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도 이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조금 기본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방어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불안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